무장 항일 투쟁의 역사를 부인하고 지우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당생 임진영관 서울시민 전체 다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같으세요. 아, 정말 환영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장독립투쟁의 역사를 우리 육사 생도들에게 알리는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멀쩡하게 세워진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육사교정에서 철거하고 기념관으로 옮기려는 지시는 누구의 지시입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장입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국가보훈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철거를 지시한 이유를 국민께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는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